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부산오빠입니다. 오늘도 노래 가사로 유용한 한국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오늘은 이 표현들로 한국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내 my 나의 줄임말입니다. 나이란 표현을 줄여서 내 라고 씁니다. 머리맡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머리맡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웠을 때 머리 부근 누웠을 때 머리 부근 머리맡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맡에 물 한 병이 있었다. 머리맡에 물 한 병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라고 하니까 놀라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래의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다.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다. 앞에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다. 앞말이 처소의 부사임을 나타내는데 애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은행 옆에 우체국이 있다. 은행 옆에 우체국이 있다.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행 옆에 우체국이 있다.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에가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표현은 두고 싶어. 두고 싶어. 두고 싶어.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would like to keep something, would like to keep someone. 먼저 두다를 공부하겠습니다. 두다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놓다. 일정한 곳에 놓다.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다는 일정한 곳에 놓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필을 책상 위에 두다. 연필을 책상 위에 두다. 두다. 일정한 곳에 놓다. 그러면 두고 싶어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다에서 다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면 두가 남겠죠? 두 그리고 고 싶어를 붙이면 두고 싶어. 두고 싶어. 영어를 번역한다면 would like to keep something. Would like to keep someone.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먹다. 먹다. 먹다에서 다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간 먹이 남겠죠? 먹에 고 싶어를 붙이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영어로 표현한다면 would like to eat. Would like to ea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다, 가하다, 가하다에서 다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간 가가 남겠죠? 가에 고 싶어, 고 싶어를 붙이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영어로 한다면 would like to go, would like to go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밥 먹고 싶어, 김밥 먹고 싶어. Would like to have 김밥, would like to eat 김밥으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서울 가고 싶어, 서울 가고 싶어. Would like to go 서울, would like to go 서울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한국 친구를 만나면 꼭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음 구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그러면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your, 너의 줄임말입니다. 너의 줄임말은 네. 평소에 말할 때 너의 라고 하셔도 되고 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모든 걸, 너의 모든 걸 다 가능합니다. 다음 단어, 모든, 모든, 모든. 네, 영어의 모든, 모든 이랑 비슷하죠?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 영어로 번역한다면 everyone 또는 every people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걸, 걸, 걸. 영어로 번역한다면 thing, thing이 될 것 같습니다. 것을의 줄임말입니다. 네,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은 줄임말을 좋아합니다. 네, 영어에서는 찾기 힘든 경우인데요. 한국어에서는 명사와 조사가 합쳐져서 줄임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은 것을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걸 이리 가지고 오너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걸 이리 가지고 오너라. 저와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걸 이리 가지고 오너라. 다시 한 번 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걸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영어로 해석한다면 Bring me what you have in your hand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 손은 hand, 이리는 here를 의미합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르쳐줘, 가르쳐줘. 영어로 teach something to someone 이란 뜻입니다. 가르쳐줘, 가르쳐줘. 예를 들자면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줘,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줘. 만약에 예의 바르게 청하거나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자면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문장에서 요리는 쿠킹, 비법은 시크릿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다시 한번 더.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부산 오빠입니다. 감사합니다.